2012년 SBS 연기대상 드라마 스페셜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2초 있다 할까요? 유령의 소지섭.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지섭 씨는 유령을 통해 절제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1인 2역을 완벽하게 연기, 그게 긴장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2 SBS 연기대상 드라마 스페셜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 2초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옥탑방 왕세자의 한지민 씨 축하드립니다. 지민 씨 축하드립니다. 네, 한지민 씨는 옥탑방 왕세자에서 박하 역을 맡아 발랄한 모습부터 가슴 절절한 눈물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에 소지섭 씨가 소감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서 다음 사람 어떻게 이랬는데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물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여기 선배 연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려니까 너무 부족했던 생각만 많이 들어서 사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항상 체력적 한계와 정신력 싸움이 부딪히게 되는데 옥탑방 왕세자는 특히나 더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배우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며 촬영할 수 있게 해줬던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 보면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 부족한 점이 조금이나마 나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옥탑방 왕세자를 함께 만들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분들 노고에 조금이나마 빛을 더할 수 있는 연기자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고 특히 항상 배우의 손과 발이 돼주는 매니저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